요즘 집콕하며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9cm 포트에 할미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노란색도 그렇고,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할미꽃 모종을 작년에 씨앗 뿌린 거를 요게 9cm 포트에 작업 중입니다. 요게 50공 트레이에 2,500개인데 요즘 100개, 200개씩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요거는 작년에 9cm 포트에 이식한 거 요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 피면 예뻐가지고 꽃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미꽃 씨앗 뿌려서 하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하우스에 물 30분 동안 주고 물주기도 쉬워요. 호스로 쭉 뿌려주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도 5분 영상은 하우스에서 물 주고 난 다음에 요게 9cm 포트에 여기 한 상자에 20개씩 들어가는데 요거 지금 300개 맞췄습니다. 쭉 고랑에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씨앗들 뿌린 거는 예쁘게도 파랗게도 새싹들이 예쁘게 납니다. 무슨 씨앗하고 제가 거의 한 60까지 되는 것 같은데 짱 여기에 심는데 물도 뿌려주면서 씨앗들도 구경하면서 있습니다. 물 주기도 쉽고 이렇게 할미꽃 모종을 쫙 했습니다. 이게요 은근히 재밌어요. 상추 씨앗은 집에서 뿌려가지고 실컷 뜯어먹고 쑥갓도 실컷 뜯어먹고 양상추도 실컷 뜯어먹고 그럽니다. 요게 나의 할 일이 뭐냐 하면 요렇게 물을 요렇게 주는 거랍니다. 쓰쓰쓰쓰 물은 매일매일 줘야지 되고요. 하루만 안 줘도 이게 온도가 지금 하우스 온도가 35도랍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문은 열어줄 거고요. 쪽파김치는 실컷 해 먹었는데도 이렇게 남고 제가 마늘을 옆에다가 심어 놨더니 이렇게 이제 마늘 뽑아가지고 마늘 뽑아 쓱 뽑아갖고 마늘 이파리랑 대랑 장아찌 담그면 맛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거랍니다. 저일 잘합니다. 요즘 직장 안 다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는 여기가 나의 직장이랍니다. 엄청도 재밌어요. 보통 공무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노후에 퇴직하면은 전원 생활 하는 게 꿈인데 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동백꽃도 보면서 엄청 이뻐요. 이게요 한두달 전에 25,000원 주고 산 건데요. 한달 전에 샀다. 신랑 생일날 생일 선물로 25,000원 주고 샀는데요. 꽃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보고 있답니다. 재료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꽃 보려고 이렇게 심어 놨어요. 여기서도 할미꽃은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은 실컷, 꽃 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나의 작업장에서 작업하다가 할미꽃 보여드릴게요. 밖으로 나오면 오늘 날씨는 맑음 그 자체랍니다. 우리 비료 가축분 퇴비로다가 요렇게 밭에다가 끼얹는 거랍니다. 농업인의 동반자 가축분 퇴비 해가지고 신청했고요. 요즘 할미꽃이 어디서 어디에 많이 폈느냐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하우스 뒤에 여기다가 쑥쑥쑥쑥 심어 놨는데요. 지금 엄청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미꽃 구경은 다른 데 출사, 사람들은 뭐 카메라 들고 출사 다니고 뭐 할미꽃 찾으러 출사 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집에서 실컷 꽃 구경을 하고 있답니다. 엄청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 이렇게 한무더기에 엄청도 많이 튀고 그런답니다. 예쁘죠?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할미꽃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예쁘죠? 그래서 제가 할미꽃을 이렇게 씨앗 뿌려서 심는 거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자랑질 하고 있다. 나 원래 자랑질 잘합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7분 영상이기 때문에요. 지금 벌써 6분이 가네요. 하우스에서 끝나면은 위로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쑥쑥쑥쑥 이파리들이 튤립이 요즘에는 수선화가 펴가지고요. 노란 수선화, 애기 수선화도 피고 그래갖고 집에서 꽃구경은 실컷 하는데 엄청도 예뻐요. 내가 말을 빨리 해놔? 아니에요.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요. 이제 철쭉꽃 피기 시작하기 한답니다. 철쭉꽃이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있는지 빨갛게 철쭉 나네. 빨갛게 피어 있답니다. 이쪽에도 할미꽃 모종 작업한 거는 이쪽에도 이렇게 났습니다. 성모님, 저 좀 쳐다보세요. 철컥 인증샷 타고 성모님 앞에 돌단풍은 진짜로 예쁘게 엄청도 이게 많이 퍼집니다. 심어놓기만 하면은 엄청도 많이 퍼져가지고 꽃구경은 집에서 실컷 합니다. 이쪽에 매발토 작업 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또 매발토 작업을 쭉 650개 중에서 450개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히아신스 꽃도 구경하면서 매발토 꽃도 은근히 이뻐요. 매발토 모종해 놓은 거에 할미꽃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히아신스 꽃서부터 복수초 꽃서부터 아직까지는 예쁘게 꿀벌들이 엄청도 많이 꽃 속에 폭 빠져 있습니다. 복수초 꽃에도 꿀벌이 빠져 있고 히아신스 꽃에도 꿀벌이 폭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집 히아신스랍니다. 예쁘죠? 이쪽에 이제 작업 아직 안 한 할미꽃 모종 이쪽에 꽤 이게 세어보면은 요게 포트로 40개 2,000개가 여기 남았습니다. 아직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랍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하면 되는 거랍니다. 이쪽에 명이나물이 있고 집 위에 명이나물이 있고 이제 이번에 명이나물은 하나씩 떼어서 명이나물 장아찌 만들어 먹고 명이나물 보세요. 그리고 저쪽에 전창고 옆이로다가 두두둑 이식할 겁니다. 주말에 이식할 겁니다. 주말에 잔치에도 가야지 되고 바쁩니다. 요즘 잔치가 많아가지고 주말이면은 매일매일 주말에 잔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말 시간은 잔치 가는 날 수선화 꽃 예쁘죠. 벌써 7분 영상 지나서 9분 영상입니다. 목단 꽃 좀 보세요. 싹 좀 보세요. 금방 요거는 금방금방 쑥쑥 자란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크로스쿠스 꽃은 아직도 있네요. 9분 영상으로 꾹 텔라 그랬더니 10분까지 넘어갑니다. 복수초서부터 애기 수선화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은 애기 수선화가 쫙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찰칵 9분 30초 영상은 애기 수선화로 마무리.